대구시교육청이 지난주 2023학년도 특성화 고등학교 취업 희망자 전형을 접수한 결과 2017학년도 이후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직업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이 개선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보도에 천혜열 기자입니다. 특성화고 취업 희망자 전형이 지난주 각 학교별로 진행됐습니다. 졸업 후 특정 분야에 취업할 의지를 반영해 신입생을 모집하는 방법인데 각 학교는 이 전형으로 전체 모집 정원의 70%를 우선 선발합니다. 모집 결과 2,634명 모집에 3,493명이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평균 경쟁률은 1.33대 1로 나타났는데 이 경쟁률은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했고 2017학년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취업 희망자 전형에 대해 관심이 높아진 것은 특성화고에 불고 있는 변화의 바람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글로벌 현장 학습, 학교 공간 혁신 등의 사업들이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직업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이 개선된 결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사업과 4차 산업중심의 학과로 일부 개편한 것도 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도입과 진로 비전을 담은 목표관리, 취업 역량 향상도 한몫했다는 평가입니다. 직업진로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직업계구를 활성화하고 지역기업 연계를 통한 고졸 인재 지역 안착 및 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기업가 정신 역량을 함양하여 대구 미래를 나갈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변함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취업 희망자 전형 이외 나머지 모집 정원의 30%는 일반 전형과 기타 특별 전형으로 채워집니다. 원서 접수는 3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이고 합격자 발표는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